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부동산 공법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나갈 예정인데요. 이번 코스에서는 요약집하고 병행해서 할 테니까 바로 문제풀이 끝날 때까지 요약집을 항상 지참해서 오십시오. 오늘은 진도표를 드렸는데요. 오늘 주택법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농지법, 국토개법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주택법을 한번 펴보시죠. 주택법을 보시면 우리 문제집 제5편에 나오죠. 306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 요약집은 227쪽을 펴보시면 되겠죠. 226쪽 준비됐나요? 자, 306페이지 문제집을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주택법은 먼저 저 앞에 305페이지 주택법에다가 몇 문제 나옵니까 이게? 7문제 나온다 이렇게 문항수를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십시오. 자, 그러면 306페이지 1번부터 문제를 보기 앞서서 우리 요약집 226쪽을 한번 봐보세요. 준비됐나요? 자, 주택법 요약집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문제풀이 하겠는데 먼저 주택법의 적용 대상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주택의 뜻은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뜻을 알아주세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면 그 건축물이 서 있는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속되죠.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거 하시고,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독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그 주택의 종류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주택법은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주택법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주택 공간이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주는 공간이라든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물인 기숙사, 이것은 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공간하고 기숙사, 이것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로 주택법상 단독택 하면 세 가지가 있고 공동택 하면 역시 세 가지 있다 이렇게 그 차이점을 알아주세요. 그 226페이지 있죠. 단독택 하면 협의의 단독택,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요. 그걸 준주택이라 하죠. 준주택은 주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거 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준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죠. 약적으로 다, 기, 노, 오 이렇게 암기하시고, 다는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제2종 근린생활을 쓰는 다중생활설, 그리고 그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숙박설인 다중생활설, 그 둘 다 주택법 도마서는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기숙사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노인 뭡니까 이거? 노인 복지주택 이거, 이것도 준주택이고요. 5가 뭘까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꼭 정리 잘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국민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민영주택을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하고 민영주택, 먼저 민영주택 뜻을 알면 국민주택을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민영주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뭘까요?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주주택이다 이렇게 국민주택이 아닌 것을 다 민주주택 한다 이게 그러면 국민주택이 뭐냐 이제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것이 아니면 다 민주주택이니까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하도록 규제받는 공공성이 강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는 적고 개수는 많이 만들도록 허용하게 해서 이렇게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약속 국주공을 하죠. 이 국주공이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건설했는데 가서 보니까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네요. 그러면 단독대. 소유권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 두 개 이상 인정되네요. 공동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인 국정이 건설한 이런 주택 중에서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의미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것만을 국민주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택은 한 집 두 집 호란 말 써요. 1호당. 공동택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 써요. 1세대당. 주거공으로 쓰고 있는 공간. 이걸 주거전용면적이라 하죠. 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이 바로 수도권. 이게 수도권이다. 전국에 있는 땅 중 수도권이다. 이게 수도권 어딘지 알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 31개 시군. 수도권은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을 국민주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수도권 중 용도적이 도시역이라면 도시역에서도 85제곱미터 이하만을 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 아닌 시골 읍면지역 있잖아요. 읍면지역은 땅값 싸다. 그래서 100가지를 허용하겠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골 읍면지역에서는 바로 군택은 최대 100제곱미터짜리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군택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절대 군택은 될 수 없다. 그 측이 수도권 쪽 연천군 읍면지역이라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군택은 절대 될 수가 없고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재정이라고 그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이라고 그래. 자, 국가 거, 지자체 그 돈을 또 이 국민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하려고 할 때 사용하게 해서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채권 팔아서, 국민택 채권 팔아서 또 복권, 로또 복권 팔아서 일정한 비율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그걸 주택 도시 기금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주택 도시 기금. 이 기금이란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금, 이 돈. 이걸 지원받아, 지원. 여러분이 지원받아도 좋아요. 그게 중요해. 여러분이 민간인이 지원받아도 좋아. 이 돈이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건설되어졌던 이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량했던 이게 이제 개량했던 건설된 주택이든 개량한 주택이든 그것이 또 단독된 공동택이든 1호 1세당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아시고 그러면 이때 주거 전용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주거 전용 면적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단독택의 바닥면적 중 지하층 면적을 뺀 면적을 가지고 이 단독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 공간도 거실로 쓰고 있으면 주거전용면적으로 포함을 해버린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공동택 경우는 이 한 세대 여기 101동 이게 501호 집이다 그러면 501호의 그 세대원들이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주거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면적을 주거 전용으로 하니까 바로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A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A벽에 두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안쪽을 내부선, 가운데선을 중심선, 바깥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내부순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터짐으로 주거 점유율 계산한다는 거, 공동태는 그렇다는 거. 한 세대의 세대원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거 공간으로 생활 수 있는 전적인 면적을 주거 점유율 하는데, 이때 공동택은 A백의 먼선으로, 먼선을 기준해서 산재한다고요? 내부선, 그렇죠? 중심선까지 물리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머리 받고 사용할 수 없거든. 그래서 내부선을 기준해서 주거 점유율을 계산한다. 고로 여기 봐봐요. 이 A백이 이렇게 두껍지 않겠습니까? A백이 찾아온 이 면적은 공용 면적으로 봐서 주거 전용 면적에선 포함되어 있고 취한다 이거 하시고, 복도, 공동택의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 승강실 이런 거 다 두 세대 상에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지 주거 공간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 공용 면적을 하는데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계산할 때 취한다. 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단독택의 경우는, 아까 그 건축물, 단독택은 건축물이 있다. 바닥 면적 중 지하층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 뺀다고 그랬는데, 지하층 면적 중에서도 거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포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단독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단독택이 있다면 단독택과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 면적, 창고 면적, 차고 면적, 이것은 주거 공간이 아니거든. 차 받치는 공간이잖아요. 화장실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면적, 화장실 면적, 이것은 주거 전용에서 제한다. 그런데 본 건물 안에 화장실 건물이 있다, 화장실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주거 전용으로 포함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잘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을 227쪽에 상단부 바로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4번 하나 볼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는 친구들 사업주체라는데, 사업주체에 의하 이 주택의 수급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그 우리 국민들 꼭 큰 평수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적은 평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주체들에게 국장께서는, 야, 네가 건설해서 공급하려는 그 주택수 대비 바로 75%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좀 건설해서 공급해라, 서민형 주택으로 좀 건설 공급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75%, 75%까지, 얼마까지? 75%. 그러나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 없는 서민들이 결성하는 주택조합이라든가 그 고용자를 위한 주택을 만드는 그 고용자가 만드는 주택은 주로 사원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거든. 그래서 고용자하고 주택자백에는 군택 규모의 주택은 100%까지 건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상 지역 주택자 결성해서 조합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85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한다든가, 저 시골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해버릴 수 100% 다. 그걸 군택 규모로 하거든. 뭐라고 한다고요? 국민 주택 규모라고 그래. 그리고 6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7번을 한번 볼까? 7번을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택이 나오죠. 이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한 주택으로서 나 홀로 가구 주택, 2인 가구 주택으로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몽땅 건설 공급을 유도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중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는 꼭 기억하시고, 이런 도시형 생활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꼭 충족해야 그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 세 가지 뭐냐? 야, 300세대 미만을 만들 거. 하나의 단지에다가 몽땅 집어들지 말고 300세대 미만. 그리고 야, 각 세대의 전용률이 너무 크면 안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해라.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자,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택은 도시에 나 홀로 가고 2인 가구 주택수를 충족해 나가도록 건설 공급하자는 주택이니까 바로 도시에다만 건설해야 돼. 비도시에다 건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먼저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세 가지. 첫째,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고 각 세대의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에다만 건설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때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건설 공급하게 될 때 유형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뭐냐? 단지, 주택단지 조성해서 그때 안 했다. 열댁 넣는 단지 열댁. 주택단지 만들어서 안 했다. 다세대는 단정 다세대. 그러나 단정 아파트는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고, 기숙사형 주택도 없어요. 단정 열대, 단정
다주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단정, 다주택, 단정, 열주택을 건설, 공부할 때 원래 연립택은 주택으로 쓰는 주소가 4계층이다. 다세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지만 특례를 줘가지고 건축법상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몇 층까지? 5층까지. 자, 그래도 아파트라면 쓰지 않겠다. 이렇게 특별한 예의를 인정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원룸의 주택이 중요해요. 이 방 하나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하나 주는 것이 원룸 주택이죠. 이 원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도 욕실 부엌 꼭 만들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각 세대의 주거 전용액은 최고가는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각 세대 모양새 욕실 부엌을 제한 나머지 공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만은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50제곱미터 이하면 두 개 공간을 해도 합법적이라는 걸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에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해서 만들었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호 바닷면 적기를 660제곱미터 초과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연립주택의 원룸이라 하고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형 원룸이라 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형 원룸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택은 모양새를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택이 된다는 것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가능성이 있지 50제곱미터를 초과해버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바로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단지 주택 건설할 때 단정 다주택을 건설할 때 그 속에다 원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 원룸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바로 그 85제곱미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 주택을 몇 세대 함께 건축하도 인정하느냐? 한 세대만. 몇 세대만? 한 세대만. 다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때는 이 도시형 생활택하고 그 밖의 주택이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 말해서 오른쪽도 모셔가지고 8번을 보세요. 이 8번을 보면 공동택을 건설 공급하려는 사업 주체는 주택이 재근을 다 발휘하도록 공동택이 그 단지에다가 주택에 딸린 시설인 부대설과 입주민들의 건강 행복을 위하여 설치 제공하는 복리설을 설치해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부대설하고 복리설은 꼭 구분해서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때 복리설로 다섯 가지 하고 부대설로 다섯 가지는 좀 암기를 하세요. 첫째 부대설을 봅시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밖의 도로 아니라 안의 도로하고 그 다음에 담장하고 주택단지 담장 그리고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 주차장 그 다음에 경비실 건축들 이 정도는 좀 받으시고 복리설은 바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어린이도 더 크면 유치원 가서 놀아야 친구들끼리 놀아야 행복해진다고 그랬죠. 더 좀 연세 드시면 경로당 가서 함께 해야 되지 또래 있다니 그래 행복해지죠. 운동 많이 해야 되죠. 주민 운동시설 많이 사다 드시고 그래야 되죠. 근린생활설. 근린생활설 하면 대표로 슈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복리설인 것이다. 그리고 기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쓰는데 이 주택단지 안에 그런 기관설과 밖에 있는 동종의 시설을 연결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간선시설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손을 좀 봐보세요. 손. 두 번째 손. 간선시설의 설치무 대상과 설치무자가 나옵니다. 이거 이번 코스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주택법상. 이렇게 대규모 주택을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때 그 뭐 사업장 하나 확보해 가지고 여기다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려고 대지의 조성사업체가 땅을 밀어서 대지를 조성합니다. 그 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대의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또 주택을
100호 이상으로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있다. 사업체. 그러면 이 규모 이상이면 이거 지가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할까? 우리 국민들한테 건설 공부해가지고 국민의 주관정을 도매해 주려고 일을 할까요? 바로 후자겠죠. 후자. 그래? 후자라고 봐서 야, 너 열심히 이런 거 해라.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주관정을 도매해서 한다고 보아서 너 열심히 하고 바로 이 여기까지 끌어다 주는 것들, 이 안에 있는 기관설, 밖에 있는 기관설, 이걸 연결해 준 것을 간선시라고 하는데, 간선시설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그 사업만 해라.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거 끌어다 줄 테니까 꺾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 간선시설을 설치, 제공해 주게 되는 사업규모. 사업규모를 먼저 아실 거예요. 간선시설 설치, 제공, 사업규모는 주택은 100호 이상으로 건설한 사업장일 때, 그 미만이면요, 여러분이 돈 벌라고 막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겨우 99세대 이하다. 그러면 그 안까지 들어가는 도로니 상하수 여러분이 다 돈 들여서 해야 돼. 돈 들여서. 알겠나요? 사비 가지고 다 해야 돼.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한테 그 전가시켜서 고가로 팔든 어쨌든 그거 해야 돼. 알겠나요? 근데 이 규모 이상이면 법에 규정된 자들이 이 간선설이 전기, 도로, 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공급시설, 전기선이겠죠. 전기 공급설, 가스 공급설, 가스 파이프 같은 거네. 가스 공급, 그 다음에 통신시설, 전화선이, 그 다음에 지역 난방시설이, 지역 난방시설, 이런 것들, 또 우체통에, 이런 것들을 법정된 친구들이 설치,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익을 이해하실 때, 그 사업장이 얼마 이상일 때에 16,500 대지는 주택은 100호 이상일 때, 그때 야, 도로하고 상하수는 누가 설치를 해줘야 할 설치무자냐? 설치무자는 이렇게 기하면 돼. 지도 지방자치단체 지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끌어다 줘야 돼. 이렇게. 야, 그러면 전기하고 가스하고 통신설, 지역 난방설 누가 하냐? 그걸 공급하는 자. 전기를 누가 공급해? 한 자. 가스공사, 통신회사, 지역 난방공사 있겠죠? 공급하는 자. 우체통은 국가에서 해주라, 국가에서. 오케이? 이런 것들이 설치무자예요. 그리고 설치무자, 너네들이 설치 비용도 부담해라. 설치 비용도 너네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야, 너네들, 이 사업체가 봐보세요. 이 사업체가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이거 봐봐요.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 해야 되는데, 사용검사일까지는 이거 끌어다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치 완료 시기는 이것들, 간선 설치 완료 시기는, 언제까지 끌어다 줘라? 사용검사일까지 맞춰줘라. 이렇게 하고. 야, 그러면 우리 바빠 죽겠다고, 너네들도 바빠 죽겠다고? 알았어. 그러면, 이 사업자 계약을 체결해 언제 너네들이 돈 준다 하고 스스로 끌어다 써라고 해라. 그래서 이 간선설 설치 계약을 체결해라. 그래서 일단 네 돈 갖고 끌어다 써라. 그리고 내가 돈 갚아줄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돼. 그때 그 비용, 이자가 그 끌어다 쓸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비용, 설치비용. 이 비용은 상환 기간은 3년 안에 갚아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년. 몇 년? 3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봐봐요. 도로하고 상업 설치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 도로 막 논바 사가지고 수용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야, 지자체가 재정 이러면 열악하면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2분의 1까지 비용을 보조해서 된다. 설치해 준 게 아니라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용어의 뜻을 보시면 그 주택법상 용어의 뜻 해가지고 이 주택법상 이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사업한다. 그때게 여기 봐봐. 하나의 주택단지 하나의 대의로 인정받거든. 근데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부대시설을 건설한 일단 토지 또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대의를 정한 일단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라는데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하나의 주택단지면 하나의 대지가 되어서 이 면적 대비 건폐율을 정해서 아파트면 아파트 건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일정한 시설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 이 땅하고 이 땅이 분리된 토지다. 분리된 토지다. 그러면 바로 이 땅과 이 땅은 하나의 주택단으로 보아서 하는 데고 각각의 주택단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설로 분리되면 그냥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기 힘든 시설이 바로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 그리고 지방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를 넘어가기 힘들거든. 그래서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일반 도로가 설치되었다. 일반 도로. 일반 도로 경우는 폭 몇 미터 이상이 설치되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되는가? 폭 20m. 이게 중요해. 그래, 1 다음에 2니까 20m. 이 수치 중에 20m 미만의 도로가 설치됐다. 일반 도로. 그러면 하나의 주택도로 보네요. 알겠죠? 이상이면 별개의 주택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몇 미터 폭이 몇 미터짜리 딱 확정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을 봐야 되는가? 8m. 그래. 애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준다. 그랬죠? 애정 8. 일반 도로 1 다음에 2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어. 이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30페이지 보시면은 230페이지. 자, 공구와 공구 구분 기준 나와 있죠? 이 사업 주체가 한꺼번에 몽땅 막 천세들을 동시에 사업 계획서 얻어서 딱 분양하면 미분양을 속출할 때에 그 사업장에 사업 자금 묶일 수가 있어. 그래서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구별로 나눠서 1공구 분양되면 그 다음에 2공구 들어가라는 취지에서 공구별 사업을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공구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위라도 하나의 주택단위라도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하게 됐다. 그럴 때는 공구별 1공구면 1공구에 2공구면 2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각각 바로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1공구, 1공구도 착공시도라고 2공구, 2공구도 한 번에 사업계획서 받습니다. 한 번에 무엇을 묻는다고? 통째로 사업계획서 받아요. 사업계획서 받아서 착공신고 들어갈 때는 각각 공구별로 따로따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공구별로 사업이 끝나면 사용검사도 각각 수행해서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구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때 공구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즉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될 때는 이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들어갈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허용하느냐? 600세대 이상인 단일 때만 허용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공구, 2공구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공구한 폭은 몇 미터 이상 뛰면 되냐? 6미터 이상 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 그 공구 안에는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 배치해서 건설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냐? 300세대 이상,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이렇게 수치하시고요. 또 이왕에 번짐에 여기 봐봐. 공구별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승인 떨어진 사업장에서는 1공구는 승인 떨어진 또 5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돼. 착수해. 그리고 착공신고하고 2공구는 최초 착공신고한 날로부터 1공구 착공시부터 몇 년에 들어갑냐? 2년 이내에 들어가면 돼. 이때 1공구를 5년에 안 들어갔다 봐봐요. 1공구를 5년에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있으면 착수안을 몇 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냐? 1년이. 1년에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그런데 1공구 아까 착공신고하고 나서 2공구 들어갈 때에는 아까 몇 년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공사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2년. 2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친구 안 들어가 버려서 사업 주체가.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어. 알겠죠? 2공구 2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 들어갔다. 그렇다고 취소해버리면 1공구 완성돼가 다 불법거주면 되니까 취소는 못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공공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법상 말입니다. 이렇게 공공택지에서, 여기 봐봐. 공공택지에서 땅 받아가지고 공동택을 건설한다. 공동택을 건설해서 분양한다. 공동택 건설해서 분양할 때 여기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없어. 알겠나요? 아주 공익성이 강한 택지에서 지금 공동택을 분양하니까 바로 주택법에서 정한 분양 가격 이하로만 공급을 하게 그럼 규제받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그래. 뭐라고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 이때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합산해서 분양가를 정합니다. 그 가격 이하로만 공급을 하고 공급받아도 우리 구민들도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받습니다. 일정기간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전매하지 못하고 알선도 못해. 그러나 상속을 통해서 넘어간 것은 허용합니다만은 그렇게 전매를 제한해. 이때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공공택지, 이건 이제 공공택지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잘화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에 비해 현재 높아가지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거야? 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누가? 국토교통부장관. 그러면 이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버리면 그 안에서도 공동택 건설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공공택지가 무엇이냐? 여기 바로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 적용을 받는데 거기 봐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보는데 5번이 중요해. 5번. 찾나요? 5번 보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중 무슨 방식을 통해서 만든 택지와 공공택지가 되느냐?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이다. 그리고 시행자가 누굴 때만 이게 공공택지냐? 국지전공이다. 이게 중요해. 민간 시행자 만든 택지는 절대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걸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봐. 오른쪽으로 모셔서 가로 4번이 올해 시험에 나와. 가로 4번이 세대분양 공동택지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잘 구분하시고, 동그라미 1번과 2번 꼭 나오는데, 올해 출제가 유력시된 것은 동그라미 2번, 2번. 올해 현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거. 알겠죠? 2번은 꼭 시험에 나오고, 1번은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2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먼저 세대분양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중요해. 바로 공동택에 101동 공동택이 있다. 이거 세대분양 공동택은 건설해서 만들 수도 있고 세대분양 공동택, 세대분양 공동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이걸 받아서 건설해가지고 세대금융 공동택 만든 때는 동그라미 1번의 기준에 맞게 하면 돼. 1번. 알겠죠? 그리고 2번은 이미 일산이라든가 제1기 신도시에서 만들었던 뭐 50평형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세대금융 공동택도 설치를 할 수 있어. 건설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이 동그라미 2번이, 동그라미. 알겠죠? 기존 것은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세대금융 공동택으로 설치해 들어갈 수 있고, 1번은 신규로 세대문 공동택을 만들어낼 때는 1번 기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규로. 사업계획서 얻어서 건설할 때는. 알겠죠? 이때 세대문 공동택은 여기 봐봐. 세대할 때 이렇게 신규로 건설한다. 승강로가 있다. 승강로. 101동이라 합시다. 1라인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1라인이 있고 102호, 202호 2라인이 있다. 과정이 많이 쭉쭉 있다고. 이때 이렇게 이거 한 세대 한 세대라고 그래? 한 세대. 한 세대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이 몇 개 있어? 하나. 한 세대의 구분 소유권이 하나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이, 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세대분 공동택이죠. 그래서 1라인을 이렇게 평면대로 확대 가지고 설계 들어갈 때 이렇게 한 세대인데 여러 개 쪽에, 그래서 세입자를 여러 명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한 세대를 쪼갭니다. 한 세대를 쪼갠다. 한 세대를 구분한다.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택 한다. 그때 각 세대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게 될 때에 여기 소유권은 하나니까, 소유권은 하나니까 각 세대에 들어와서 세입자들이 이 주인한테 나 이것만 소유권 분할해서 좀 주시오. 이렇게 그러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구분선 할 수 없다. 세대 공동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각각 구분 소유를 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해. 거기 나와 있죠. 구분 소유, 밑줄 친 게 중요해.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각각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주택이다. 이 말 중요해.
여기는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거든. 이것과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대로 살게 되는 이승분들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세입주인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도록 각각의 공간에는 현관, 욕실, 부엌 꼭 설치해서 제공할 거. 그리고 여기 세대분용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주체는 이 단지를 이렇게 900세대로 만든다. 그러면 900세대 다 세대분용 공동체로 해서 안 되고 전체 세대세비 3분의 1 범위에서만 하고 넘어서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리고 세대분 공동택이 차지하는 주거 전용의 합도 이 안에 들어설 전체 주거 전용의 합 대비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들 다 내보내고 혼자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바로 이 내부 변경 용의로 경량 구조의 경계별 설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연결물을 만들어 놔야 된다. 애당초 설계될 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지에 뭐 어린 노트 만든다, 경로당 만든다, 주차 만든다 그때는 세대 수가 몇 세대에 따라서 크기도 달라지고 확보대 수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주택건설 추진하는 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설치 제공되는데 그런 주택건설 추진하는 규정을 적용해 나갈 때에는 이 구분된 공간에 그런 세대 구분형 공동대 있다면 구분된 공간마다 한 세대 한 세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분된 세대와 함께 하나의 세대로만 계산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거 봐두시고 동그란 이 봐봐. 이것은 이제 기존 아파트를 세대구분 공동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건설이 아니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할 때 아무리 세대수 늘리고 싶어도 기존 세대가 합해서 두 세대밖에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몇 세대밖에 안 된다고요? 두 세대밖에 안 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대구분 공동택에 세대로 살게 된 사람이 진영한테 전혀 간섭받지 않도록 그 구분된 공간에 대하여 욕실, 부엌 그리고 독립된 구분 출입문을 꼭 설치해 줄 거. 그 다음에 3번 중요해요. 이때 세대분용 공동대 세대수가 주택단지 안에 공동대 전체 세대수 그 단지에 기존에 20년 전에 분양된 거 뭐 30년 분양된 거 그동안 그 단지에 1000세대 있어. 1000세대 모두 다 세대분용 공동대 만들면 각각 세대마다 한 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2,000개가 늘어나죠. 2,000개가 되어버리잖아요. 2,000세대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단지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러니까 이 세대분용 공동체를 만들어낼 때는 설치할 때는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1,000세대 다 그렇게 해서 안 되고 100개까지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개까지만. 몇 개까지만요? 100개. 그걸 10분의 1이라고 그래. 10분의 1. 전체 세대수, 그 단위 내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으면 안 되냐? 10분의 1 넘으면 안 돼. 근데 그 단지에 1000세대인데 101동부터 101동까지 있다 합시다. 그리고 한 동에 100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101동도 100세대, 102동도 100세대, 10동이니까 1000세대겠죠. 응? 그때게 101동 사람이 선수 쳐가지고 101동 사람이 다 세대금융 공동으로 설치해버렸어. 그 단지에 다 100개밖에 못 맞는데.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쵸? 그래서야 각 동은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고? 거기 나와 있죠. 각 통은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 이렇게. 각 통은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 그 통에 세대수가 있다면 그 통에 세대수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고? 3분의 1. 알겠나요? 그러면 한 101동이 아까 100세대다. 그러면 세대공을 공동을 설치할 때 아무리 많이 만들고 싶어도 33세대까지는 가능하겠네. 그쵸? 뭐, 35 안 되고, 그쵸? 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든 사람이 그래도 낫겠죠. 근데, 별로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설치할 땐 그렇습니다. 자, 그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리모델링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합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문제 좀 풀어보고, 자, 306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다 풀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만 제가 추출해서 분석해 왔으니까 1번 보겠습니다. 1번. 주택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거. 3번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3번. 재정 앞에다가 말 좀 쓰세요. 재정 앞에다가 국가 또는 지방 자산체의 이렇게. 3번 앞에다가 국가 또는 지방 자산체의 이렇게. 그 중에 5번 봐보세요. 5번, 주거 전용 면적은 산정하는 경우에 공동택은 예벽의 먼 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부선이죠. 중심 슬렸어.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도 돼. 보지 말고. 4번으로 가세요. 4번. 4번으로 가면은, 4번. 4번의 문제. 정답이 좀 틀렸어. 정답이 2번이니까 정답을 2번으로 좀 수정하시고.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세대군용 공동택이 가는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세대군용 공동택이란 밑에 줄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그건 맞죠. 2번 세대군용 공동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면적이 50m 이하 된다. 이런 규정 없어. 그것다 써놔. 이런 규정 없다. 이런 규정은 없다. 그래서 틀린 소리고. 3번 세대운용 공동택은 주택단지 전체 허수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한다 맞고. 4번 세대운용 공동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 3분의 1 넘지 않아야 한다 맞고. 5번 세대운용 공동택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운용 공동택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은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냐다. 그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은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택인데 틀린 거. 1번. 도시형 생활택이란 300세 미만이어야 된다. 국민주택으로 해야 된다. 틀렸어. 국민주택이라 국민주택 규모여야 돼. 그 규모란 말을 써야 돼. 국민주택 규모로서 그래야 돼. 국민주택 규모로서. 도시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면 이것도 정답이 틀렸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자, 6번 보면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민영주택이라도 마지막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민영주택은 절대 국민주택을 포함할 수 없어. 국민주택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민영주택은 군택을 취한 주택이니까 절대 군택이 될 수 없다. 군택이 민주택이 될 수 없고요. 2번 한국토지지동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 전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군택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 국지공이 수도권에 딱 만들었어. 그러면 세대당 주거 전면 85제곱미터 이하면 다 군택이 되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면 국지공이 그래서 맞고.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서 건설된 주택이 군택에 해당하려면 이 지자체한테 국가한테 돈 받아가지고 건설한 주택이 군택에 해당하려면 무엇만 충족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되죠. 그래서 자금은 그 말부터 다 지워버려야 돼. 자금은 50% 이상을 어찌어찌 다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써야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규모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된다. 그래야 돼.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한 면적을 가지고 주거 점유율을 계산한 것은 단독택이에요. 단독택. 그래서 다세대가 틀렸어. 다세대를 줘버리고 단독택. 단독택. 아까요, 여기 공동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 공동택은 A벽의 내부선.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화해서 바로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계산합니다. A벽의 내부선이, A벽의 내부선. 세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택으로서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공용 면적은 제하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이 아무튼 2번이니까 저 정답 잘못됐어요. 6번 정답이 5번이 아닙니다. 나 5번 볼까? 아파트 공동택이죠. 공동택인 아파트 경우는 복도 계단 이걸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래야 돼. 제해.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8번이 나올 거예요. 8번. 자, 이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 그따 줄 거야. 주택법령상에 따 포인트 잡고 8번.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 그까지 해당. 그러면 6개 생각해야 되죠. 몇 개? 6개.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226표에서 했죠. 6개 있어. 아까 이거요. 여기 있네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아파트, 열비, 다세대. 이것만 주택법령상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모두 고른 것은 1번 다가구주택 맞죠. 2번 공간 아니고, 2번이 아니라 니은 공간 아니고, 디귿 다세대 맞죠. 리을 기숙사 아니고, 미음 오피텔도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주택은 기억하고 디귿 박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기억하고 디귿이 있죠. 다른 것은 그게 주택은 기억하고 디귿밖에 없어. 주택이 아닌 것은 세 개, 네 개고요. 세 개고 하나, 둘, 세 개. 자, 그다음에 넘어오셔서 5번, 10번 보겠습니다. 복례시설로 오른 걸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복례시설. 복례시설 기여, 디귿, 니을, 미음이죠. 니음만 부대세리, 니음만. 자, 넘어가시고 이런 거볼 필요 없어요. 12번. 12번 보면, 자,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도 된 것은 2번부터 5번까지 묶어봐요. 2번부터 5번까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들을 본다 그래야 돼. 2번부터 5번까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위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들을 본다. 1번만 하나의 주택단위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몇 미터 미만의 일반 도로 분리된 주택단위 하나의 주택들을 보아야 된다. 20미터 미만 이상이면 하나의 주택들을 볼수 없고 각각의 별개의 주택들을 본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13번. 주택법률상 리모델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리모델링은 232쪽에 있습니다. 한번 232쪽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볼까? 232쪽. 232쪽을 보시면 바로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이 리모델링 출제가 되는데요. 리모델링에서 정리할 것은 먼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하지 단독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리모델링이 뭐냐? 오, 두 가지 행위를 말한다. 두 가지 행위가 무엇이냐? 대수선하고, 그 다음에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알겠죠? 자, 뭐가 보시다고요? 대수선하고 증축, 뭐, 신축, 개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단독태 적용되지 않고, 이때 이 대수선을 하려면 이거 공동태 노화학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지금 대수선하고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 하니까 대수선을 하려면 이거 이렇게 공동태를 건축했다. 이거 사용하려면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사용검사를 받았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임시. 아니면 이 세대수가 바로 30세 미만이어가지고 건축상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딱 떨어진 날부터 이제 사용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용 시작한 지 이것은 1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경관수가 몇 년 지나든가 10년. 근데 증축인 리모델링을 할 때는 몇 년 지나든가 15년 이상 경과해야 리모델링 가능하다. 증축인 리모델링은 몇 년이라든가 15년. 무엇이 있고 나서 사용검사,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나서 15년.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시도조례가 그 경과서를 따로 정하였으면 그 기간이 경과해야 증축인 리모델링 가능하다. 이때 증축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15년 전에 분양될 때 각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5년 전에 분양될 때 각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었다. 아니면 미만이었다. 그때 이상이었던 것을 증축한다. 수평 증축한다. 그때는 종전 주거 전용면적 대비 30% 이내까지 허용돼요. 주거 전용면적이 15년 전에 100제곱미터 했다. 그러면 확장공사할 때 130까지 이렇게 전용면적 넓힐 수가 있어요. 85제곱미터 이상. 근데 85제곱미터 미만은 40%까지 주거 전면적을 확장공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자
이 증축을 할 때 이렇게 수평 증축할 때는 그렇고 이 공용 부분, 뭐 경로당 같은 이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경로당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별도로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공용 부분. 그리고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한다. 그럴 때는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까지 더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가? 15% 이내까지. 그 단지에 100세대 때는 15세대까지 늘릴 수 있단 말이죠. 1000세대 때면 150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직 증축도 지금 가능하죠. 수직 증축. 그래, 수직 증축이 있게 되면 층수가 올라가는데요.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짜리였다. 그러면 몇 층까지 더 올려야 될까? 2계층까지. 최고 얼마까지요? 2계층까지.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했다. 그러면 최대 몇 계층까지 올려야 되냐? 3계층 이내까지. 이거 꼭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때로는 공용 각 세대 주거 전용면적이 어떤 집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주거 전용면적이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대지 사용권 공용면적도 함께 증감이 있느냐? 아니다. 대지 사용권이라든가 공용면적은 증감이 없다. 변하지 않는 걸 본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리하면 되겠고, 특히 여기 증축인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받는 경우가 있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이거 리모델링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 신고는 안 되고 허가. 허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는 이게 지금 증축을 하겠다 들어왔어요. 그때는 15년 지났으니까 골격이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뭘 실시한다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을 하는 게 낫지 증축 리모델링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 재건축으로 나가야 돼.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증축 리모델링 허가서를 내줘서 안 된다는 거. 그때는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관할 시장 군수한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 허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이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다. 이 안에 10동이 있다. 공동태. 10동 있다면 전체 구분사 및 의결권을 75% 동의하고 각 동의 구분사 및 의결권은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내야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한 동만 리모델할 때는 그 동의 구분사 및 의결권을 75% 이상의 동의서를 내야 리모델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저기 230이 제일 밑에서 볼 수 있어요. 보고 계시죠? 이렇게 제일 밑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3번 리모델링이다. 틀린 거. 1번 리모델링은 마지막 대수선 증축 맞네요. 2번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검사부터 또 사용시부터 증축했다 포인트 잡고 15년이 경과돼야 되고, 증축하는 경우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도 가능하다 맞고요. 3번 증축하는 경우 그 증축되는 면적 주거 전용면적입니다. 면적은 공동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의 40% 이내된다. 40% 이내된다. 그다 줄까 봐요. 밑에 따서 종전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종전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적용됨. 종전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됨.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돼.
그리고 옆에 때 참고해가지고 85점토 이상이면 85점토 이상이면 30% 이내까지만 허용됨. 그렇게만 써놨어요. 85점토 이상이면 30% 이내까지만 허용됨. 85점토 이상이면 30% 이내까지만 허용됨.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내까지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 가능한가? 15%. 그리고 5번. 수직 증축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이라면 몇 개층까지 증축하는가? 2개층. 그 밑에 다 써봐요. 14층이야. 그따 줄 것이요. 그리고 15층 이상이면,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뭐 다 알고 계신데. 자, 그 다음에 14번. 조금 전에 했으니까요. 주택법상 다음을 설명 완성하시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1단원 구역으로 착공 동남이 착공시 후 상무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고 구경하는데 주택단지 안에 도로등시설로 몇 미터 이상 폭으로 공구간 경계별 설정한다? 6미터. 공구별 세대에서 몇 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 300세대. 이렇게. 15번. 주택법령상 다음 설명 완성하시오.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적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도 뭐 이렇게 했는데 2번 중요하죠. 국장은 주택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의 몇 번까지 마지막에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가? 75%. 주택자와 고용자에게는 100%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서 주택 건설 파트를 펴놓고 저기 그 정도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죠. 그거 보기 전에 321페이지 봐봐요. 321페이지 보면 이따 쉬었다 하죠. 쉬고 다시 314쪽부터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